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드라마 400억은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네티즌 여러분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계시고 또 시작 전부터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과연 어떤 드라마일지 오늘 이 자리에서 즉 시원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김초규 감독님부터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백의 연출을 맡은 김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준호 씨.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백에서 최도현 변호사 역을 맡은 투피엠의 이주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유지호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자백에서 김치도 역을 맡은 배우 유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백에서 하율이 역할을 맡은 신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진여사 역할을 맡은 남기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인사라고는 정말 공손하게 자리에서 또 일어서셔서 이렇게 인사를 또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 질문 시작에 앞서 자백은 제1회 칸 국제 시즌 페스티벌의 공식 경쟁 부문에 진출해 화제를 모았던 마루를 연출했던 우리 김철규 감독님의 신작으로 정말 많은 화제를 또 모으고 있습니다. 김철규 감독님, 드라마 자백 어떤 드라마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 하반기부터죠. 작년 하반기부터 자백이라는 드라마를 준비하면서 이 드라마는 참 간단하게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기가 대단히 어려웠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백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가지로 잘 정리가 안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사에서 가장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본다면 자백이라는 드라마는 굉장히 강렬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해서 매회 반전의 반전이 거듭되는 흥미진진한 미스테리 휴먼 드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고 다소 추상적이긴 한데 저희 흥미진의 네 분의 주요 출연자분들이 배우들이 유재명 씨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하나뿐인 혈육을 잃게 되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10년 전이도록 공통적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혈육을 잃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겪게 되는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 사건이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진실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 완전히 다른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의 방식대로 뭐 기자로서, 형사로서, 변호사로서 또 저희 진여사님의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정체를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죠, 미스터리예요. 네. 각자의 방식대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뭔가 장황하면서 미스터리와 휴머니즘이 함께한다고 하니까 더 막 궁금증이 증폭되는데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직접 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홍보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이. 예, 우리 준호 씨부터 아까 간략한 인사를 드렸으니까 이번 드라마 자백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도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드라마 자백에서 진실을 쫓는 변호사 최도현 역을 맡았고요. 예. 사형수가 된 아버지를 죄를 제대로 알아내고 그렇죠. 맞는 판결을 하고자 그리고 그날 있었던 일이 진실인지 혹시 거짓인지를 좀 알기 위해서 변호사가 된 남자입니다. 변호사와 우연인지 필연인지 조우하게 되고 둘 함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인물입니다. 네, 이 두 분의 케미 너무나 궁금하고요. 우리 신현빈 씨가 맡은 역할은 어떤 거죠? 저는 이제 자백에서 하율이 역할을 맡았는데요. 유리는 기자였는데 기자를 그만두고 지금 제가 여기 기자분들이 많이 와 계신데 예. 제가 원하는 기사를 신문사에서 안 써주더라고요.
탈당한다 그러죠. 예. 제가 자이반 타이반 그만두고 이제 도연이 사무실에 빌붙어서 도연이 사무실에서 이제 제가 뭐 쫓고 있는 또 다른 진실이 있고 도연이가 파헤치고 있는 다른 진실들을 파헤치는데 이제 도와주는 그런 조력하는 역할로 같이 나오고 있고요. 도연이랑 유리는 뭐 되게 오래된 친구 사이여서 네. 서로 좀 가족 같은 그런 예. 사이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준호 씨와 또 시현이 씨의 절친 케미도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 남기혜 선배님. 굉장히 좀 미스터리에서 말씀을 좀 아끼셨습니다. 우리 감독님도 어떤 효과인가요? 저는 도연 사무실에 사무 보조를 하겠다고 자청을 하고 나타난 아주머니세요. 근데 의학상식, 또 법률, 그 다음에 각종 자격증 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아주머니세요. 아주머니 아주머니 예 맞습니다. 오, 이 고스펙의 아주머니 설명이 굉장히 좀 이게 단촐합니다. 예. 예, 저는 예, 뭐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아, 너무 궁금한데.